생선 초밥 특집으로 회전 안 되게 한번 하러 갑시다. 우리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늘을 다 같이 좀 기대하고 계셨습니다. 오늘이 바로 회전 초밥 집을 무회전 초밥으로 만드는 집이에요. 환영합니다. 김준현 씨가 오늘 토크에 거의 참여 안 하고 있습니다. 무회전 초밥이 가능할까? 아 이거 다 먹으면 무회전 성공인가? 또 오천발이 선택한 군식. 쫄면을 먹으러 갑니다 여러분. 쫄면.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매콤한 맛. 하지만 계속 감기는 맛이야. 뭐? 약간 매운데? 약간 익스트림이지. 이게 약간 익스트림 먹방이란 말이야. 어쨌든 쫄면이 완벽이야.